북한에서는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학교 일과 중간 시간에 체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체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중간 체조, 2번 집단 체조, 3번 업간 체조, 4번 학생 체조. 저는 세찬이랑 건강실이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네. 학교 일과 중간 시간에 하는 체조입니다. 이 힌트 너무 직접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보시면 안 되죠. 자, 올려주세요! 몇 번이야? 3번이요. 3번, 업간, 수업 중간에 하는 거니까 업간 체조 아닐까? 저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3번 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업간 체조입니다. 이게 외국인 헷갈리게 하려고 진짜 와. 네, 수업과 정말. 수업 사이 한다고 수업 해가지고 업간, 네, 수업과 수업 사이 한다고 해서 업간 체조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될 텐데 넌 중간을 못 간다. 너무 가만히 있는다. 야, 꿀은 마트에서 사야겠네. 북한에서 고급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부르는 생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대학생, 2번 현직생, 3번 직통생, 4번 직장생. 바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야, 이게 뭐 아주 그냥.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몇 번이야? 2번, 3번, 3번. 아, 파비앙 맞아라. 오. 정답 있어요? 네, 정답 있습니다. 네. 곧바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을요, 3번 직통생이라고 합니다. 직통생!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야. 그 아까 말씀하신 현직생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현직생이라고 합니다. 네, 직통생은 우리가 말하는 직통으로 바로 학교를 간다고 해서 직통생이라고 하고요. 직통생. 요즘 20대 사이에서 줄임말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이고요. 별다줄은 별걸 다 줄인다입니다. 김동완 씨의 별명도 동센예조. 동완이가 센터에 서야 제 예뻐의 줄임말인데요. 북한에도 줄임말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배우작감 남자 1위를 뜻하는 열대매기남인데요. 무엇을 줄임말일까요? 에? 주관식. 주관식이에요? 네. 정답을 올려주세요. 네. 몰라 하냐고. 넌 몰랐어. 근데 봐봐. 저거 딱 열라 대박 매력이 기가 막힌 남자. 와. 야, 이거면 북한에서 진짜... 연락 와더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학생 줄하고 외국에서 기대서 서 있는 남자. 넌 뭐야? 열심히 대학생 가방 내면 기절 시켜주는 남자. 네. 여기서 두 개만 맞춰도 정답으로 네. 인정해 드릴 건데요. 네. 여자를 열렬히 사랑할 줄 알고. 어? 자, 열은 열렬입니다. 열심히 열라잖아요. 네. 열라는 북한에서 열라는 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라는 안 돼. 북한에서는 열심히를 열렬이라고 많이 하는데 열렬이로 네. 대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원증보다는요. 공산당증을 메고입니다. 공산당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는요. 기술 있는 남성이 북한에선 배우작감 1위라고 합니다. 오.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얘는 하나도 맞힌 게 없어. 얘는 네, 남자 맞혔어요, 남자. 네, 남자 하나 맞혔는데 그거 힐링을 두 분 맞추신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와! 김동완 네 문제, 파비앙 세 문제! 아, 야. 어, 박빙이네요. 아, 너랑 파비앙이랑? 파비앙이 맞으면 우리가 틀리고 파비앙이 맞으면 다시 한번 결승전을 치르는 거고 김동완 씨랑 저랑 둘 중에 한 명이 맞으면 네. 여기서 우승자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그렇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인데요. 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그 작년이죠. 올해에 땡땡 선언을 하자고 했습니다. 땡땡 선언이 무엇일까요? 땡땡 선언을 하고 뭐 했다고 그 다음이 뭐예요? 땡땡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아닌데. 나도 땡땡을 선언하고 네. 상당히 긴장감이네. 3, 2, 1. 땡땡을 선언했대. 네. 땡땡. 네. 아니야, 아니야. 없어요, 없어. 좀 몰라. 네. 어? 뭐야? 하나,
둘, 셋. 뭐냐? 전수전이라고. 종전. 어 이거 맞네. 맞죠? 어... 하나 답 있죠? 정답 없는 네. 것 같은데. 하, 큰일 났네요. 아, 정답이 없네. 네, 어떡하죠? 10번 문제인데 정답이 뭐야? 있습니다. 어, 정답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정답은 종전입니다. 오, 오! 맞았네! 그 내가 처음에 이거 썼다가 다시 지웠단 말이야. 종전. 네,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의 종전인데요. 아, 지금 현재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정지에 있는 근데 정전협정을 끝내고 야. 종전으로 가자는 종전선언을 종전! 네.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정전이랑 휴전이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조금 용어 자체를 협정 자체 이름을요 네. 휴전협정이라고 하고 정전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을 자, 끝내는 게 종전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그래.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 준비를 전혀 멀 걸. 제가 1등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 다행이네요. 아, 진짜 기뻐하시네요. 좋아요.